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유상증자 공시가 떴습니다. 1차 발행가액이 확정이 되었죠. 37,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사용처에 대한 규모는 변경이 좀 일어났습니다. 전체에 들어오는 이돈 규모 자체가 좀 변동이 생겼죠. 1차 발행가액이 초기에 공시한 내용보다는 낮게 형성이 되면서 규모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향후 변경이 가능하죠. 이 발행가액은 향후에 2차 그리고 최종에 따라서 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동이 있다. 변동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한번 보시면. 자, 증권 발행 조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떴죠? 10월 10일. 오늘이죠. 자, 10월 10일 발행 조건이 확정이 되었다. 남색. 1차 발행가의 확정에 따른 정정해서 최종으로 1차 발행가액이 확정이 되었고, 모집 또는 매출 금액 자체가 1차 확정가액이 좀 줄었죠. 초기에 정정 전에 34,05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모집 총액이 3,255억 정도 됐죠.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1차 가격이 이 주가가 좀 낮게 형성이 되었죠. 낮게 형성되면서 주당 모집 가액이 3만 7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3만 700원. 주수는 똑같고. 그래서 모집 총액이 2,935억 정도로 좀 줄었죠. 줄어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 줄어든 금액을 어느 부분에서 좀 조정이 있었느냐. 보시면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지금 이민호믹하고 그리고 엘레바 이쪽으로 그대로 투입이 되죠. 그리고 시설 투자 자금은 그대로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발행제 비용은 뭐 요거는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운용 자금을 좀 줄였죠. 운용 자금, 그리고 채무 상환 자금을 좀 줄인 이 부분으로 수정이 되었죠. 자, 요렇게 해서 1차 가격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기 모집 가액 및 발행 재비용은 예정 발행 가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 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전 3거래일에 확정이 되어서 2022년 11월 29일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가 될 예정이죠. 최종 확정 가액은 11월 28일에 확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모집 가액은 3만 700원, 2,935억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유증에서 실권이 되고, 만약에 유상증자가 개인 투자자들이 유증을 받지 않겠다, 이런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과 유진증권에서 인수를 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죠. 그래서 유상증자가 실패를 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실패할 일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이 요렇게 이제 어제 이제 제가 계산을 좀 해서 올려드렸죠. 그래서 1차 발행가액은 참고용이고 구주주 청약일 전 3거래일에 확정 발행가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건 1차 발행가액으로 진행을 했을 때 조정은 요런 운용자금, 채무상환자금 요쪽으로 조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행 조건 확정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이제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투자 설명서가 또 나와야 됩니다. 이 투자 설명서. 그래서 증권 신고의 효력 발생일 10월 10일이고, 3만 700원이 모집 가액입니다.
자, 그리고 나비빌은 12월 9일이고 청약 기간은 12월 1일에서 2일, 일반 공모 청약은 12월 6일에서 7일이죠. 그래서 뭐 이런 투자 위험 이런 부분들은 유증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뭐 시간 나실 때만 한번 읽어보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차 가격이 확정이 되었고 내일 확정이 되었고 오늘 공시가 떴죠. 그리고 이제 오늘 18시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어제 브랜드 미팅 회의 결과가 너무나도 깔끔하고 좋게 나왔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유증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아마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18시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 유증을 받게 됩니다. 샀다 팔았다 하다가 시간이 18시까지 매수해서 들고 있으면 내가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하락폭 뭐0.9% 정도 되죠. 그 정도 9% 정도 되죠. 9% 정도 하락이 된 가격으로 이제 권리락이 되어서 이제 시가가 시작이 될 겁니다. 시가 시작이 될 거고 그러고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최종 이 가격이 확정되는 부분은 28일 날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아마도 1차 가격이 3만 700원 확정됐고 2차 가격은 또 이런 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뭐 일주일, 당일 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가격하고 1차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더 낮은 가격으로 유증가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최종 가격은 이 28일 종가의 60% 28일 종가의 60% 하고 그리고 1차, 2차 더 낮은 가격 비교해서 그 중에 더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최종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종 가격이 그렇게 결정이 되게 되면은 이 부분도 이제 최종적으로 운용자금, 채무상환자금, 발행재비용 이런 부분은 다시 또 미세조정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들고 있으면 이제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별로 좋지 않죠. 셀트리는 오늘도 지금 또 빼고 있습니다. 오늘도 빼고 있어요. 신한 하나, 이베스트 막 이렇게 나오고 있고. HK이노인은 오늘 뭐 아주 강력하게 또 4.5%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HLB가 1.2% 올라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생명과학은 50원 하락, 제약은 1% 하락, 글로벌 1% 하락, 테라피틱스는 무려 6.5%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아주 제대로 또 흔들어 보이죠. 그동안에 이제 다른 종목들 많이 하락할 때 얘는 많이 올라섰다. ITI에 대한 이 결과가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제약도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죠.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테라피틱스에서도 조금 나타나는 듯한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얘는 주가가 이제 많이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하고는 조금 맞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이 좀 일어났다. 미리 이제 ITI 1000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제 매도해서 빠져나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뭐좀 나타나고 있다. 유한타에서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자금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ITI 1000에 대한 데이터도 탐낸 결과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상당히 기대가 좀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 HB그룹은 위치가 아주 낮은 위치죠. 근데 양손에 아주 엄청난 데이터를 손에 쥔 그리고 가난 부분은 이제 시간만 가면 되죠. 글로벌 항암신약 회사가 탄생하기에 아주 딱 좋은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지금 없죠. 군더더기가 아예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가면은 HLB의 그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쪽으로 움직이죠. 이제는 정말로 말 그대로 시간이 가는 것 자체가 호재인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